안녕하세요.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 현무가 최초로 공개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각종 무기들이 총출동했는데요. 현무5를 비롯해서 SM과 천궁 천무다연장 외에도 우리 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 무인 로봇과 무인기들 그리고 각종 유도미사일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중 단연 각광을 받은 것은 현무5인데요. 세계 최고 크기인 8톤의 탄두를 날려 지하 100m 이상의 갱도를 괴멸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체인저 현무5는 그 육중한 크기에 모두가 놀랐고요. 총 구축 차량의 신박한 측면 기동으로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무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장비들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에 행진하는 우리 무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무기 장비 체계의 행진 영상만 따로 준비했습니다. 행진하는 각종 무기 체계의 이름을 자막을 달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국군의 날에 행진하는 우리 장비와 무기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군의 핵심 유무인 전투 체계 전력들입니다. 지금 김영명 육군 총장이 지휘하는 유무인 전투 체계 지휘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체계 CQA입니다. 한반도의 중저고도 방공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장비입니다. 화사, 생물, 방사능 오염물질의 탄자 연일 시간 공포 및 정화할 수 있는 화생방 방사장입니다. 뒤따르는 화생방 제도차는 오염된 분업인 장비, 지역을 제독하는 장비입니다.
정부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한국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KC-33공은 F-19K 10여 대, F-16 20여 대 주야간 공중 분류가 가능하며 경력 및 물자 수송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도입되어 최초로성 A시 KF-16편대 호위를 받으며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합동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영공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국산 전투기 FA-52 편대를 이뤄 진입하겠습니다. FA-50은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로 폴란드 등 세계 7개 나라에 수출되어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이 역동적인 기능을 통해
다이아몬드 대응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휘에 맞춰 8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회전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상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